네, 안녕하세요. 최옥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기물은 우리 매니아분들, 소장가분들께 알려드린 거 원청아 매병 시리즈 5탄을 모든 것을 한번 제가 100%는 몰라도 아는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잠깐만요. 예, 오늘 그 매병을 4개 갖고 나왔어요. 우리 매니아분들도 보겠지만 여러 개 가지고 비슷한 거예요. 다뭐 요거 4개를 왔는데 다또 사이즈마다 틀려요. 이건 좀뭐 45cm 정도 나오고, 요것도 한 5cm 나오고, 요게 한 42cm, 요게 한 42.5 나오더라고요, 이 높이가. 근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게 지금 원청화 중에서는 제일 좀 좋아요. 뭐냐면 모든 그 그림의 그 터치든가 아니면 유약과 모든 것이 부분 형태도 안에도 보니까 진짜 깨끗해요. 안에는 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안에도 보면은 항상 그 세월의 흔적도 있지만은 깨끗하고 안에는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살짝 보입니다. 그래요? 네. 아, 보여요? 네, 예.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첫째, 청아가 아주 이거는 써바이체에서 그잘 그렸고 아주 뚜렷해요. 그리고 이 사이오라는 것이 우리도 뭐 중국의 인정 호남성 같은 데 박물관 그쪽으로 나왔잖아요. 보면은 이 사이오의 그러니까 개광의 그 도안이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간혹 가다 중국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시인 200 시인 같은 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를 퍼 가지고 이그 도안에다가 집어넣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도안 이거는 왜 내가 가져왔냐면, 특히 우리도 여기 보면은 당초문하고 이거 하고 보면은 또이 틀려요. 여러 가지 쪽으로 여기 이제 용봉하고 이거 양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틀리고. 이거는 이제 청아를 해가지고 이것도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이건 또 고방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고방이라고 생각하는 장작 감았고 오래됐고 이것도 고방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좀 밑에 보면은 밑에도 한번 보세요. 그냥 깨끗해요. 원청한테서 뭐 주정을 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깨끗한 거 쉽게 해서 이게 일부러 그 지달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화석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러니까 뭐그 고령토라도 약간의 뭐냐, 철화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쉽게 해서 넘어 보기 싫은 것도 아니고 이제 자연 그대로 세월의 흔적이 있죠 뭐. 그리고 요거를 내가 가자면 요게 너무 좋고 이뻐가지고 우리 매니아분들 또 요런 거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많이 드물더라고요. 간혹가 나오는 것처럼 봤는데 이런 도안이 정확하게 잘 그려진 게 없더라고. 한번 보시고 보면은 이 필체가 보면 자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원청아 하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원창하는 그 유약 태토 또이 그림이 어딘가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풍미가 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눈이 땡기고 자꾸 그걸 갖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자기가 그 기물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사람이 마음에 가는 기물이 최고의 기물이라고 우리 매니아분들도 또 아실 거예요. 항상 그 도자기가 됐건 어떤 뭐 물품이 됐건 간에 그 마음이 땡기는 것이 그게 최고니까 그렇게 보시고 한번 감상했으면 좋겠네요. 보세요. 참 자연 그대로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보세요. 당초문 입새하고 이걸 보면은 목단이 보세요. 꽃 진짜 목단 꽃 보세요. 참 요런 형도 있고. 어떤 때는 목단 꽃이 요 잠깐만요 요런 형으로도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요 무늬하고 요 무늬하고 이제 자꾸 틀린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 이거는 조금 요 시유,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근래 예를 들면 한 10여 년, 20년 전에 이건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대로 이 있는 저 무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봉황하고 이거 독수리라는 봉황을 아무튼 간에 그 스토리가 아주 잘 그렸어요. 네 마리가 어딘가 모르게 이 깃털하고 보면은 빠짐없이, 왜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요거 보세요. 봉황이 요거는 약간 그 보세요. 여기는 조금 깃털이 길지 않고 짧잖아요. 그럼 요쪽은 깃털이 요거랑 이거 또 틀려요. 이건 하나. 그리고 여기는 깃털이 또 이렇게 각자 틀려요. 그리고 요거는 또 틀리고 두 칸으로. 그래서 아 이게 뭐가 의미가 있다라든지, 만에는 첫째 그 코발트 색이 진짜 아주 진짜 선명하고
그 잎새 같은 것도 터치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초무늬도 부드럽게 씻기 해서 이 당초 이원그 줄도 이것도 참 부드럽게 된것 같아요. 씻기 해서. 왜냐면 다른 거에 대해서 억지로 막 인위적으로 아 약간 뭐좀 기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그 화공이 좀 부드럽게 그린 것 같고 밑에 보면은 여기 밑에도 당초무늬 항상 있더라고요. 이 원청 안에 보면은 위아래로 해가지고 당초무늬 넣었더라고. 그래서 항상 부드럽게 똑같이 만들었고. 청아가 아주 좋아요, 진짜. 소마리 청에 완전 이게 봐가지고 우리 매니아분들 보여드린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봤고, 아까 얘기했잖아. 요거는 이제 근래에 만든 거는데, 왜 근래에 만든 거라고는 다잘 만들었으면 청아도 어디가 번진 현상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단꽃이 좀 어딘가 모르게 떨어져요. 그리고 잎새도, 아까 그전 거보다. 사이즈도 크고, 그 어딘가 모르게 장작가마로 만들려고 위생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첫째 굽도 보세요. 굽도 보면은, 뭐 예전 거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 순리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약간의 이거는, 좀 뭐, 장작가마라 해도, 이거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의미는 없고, 이런 그림은 뭐 어느 정도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문신도라고, 장군 뭐 전도라고 여러 가지 그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조금 떨어진다 생각하시고, 보고. 요 도자기는 이제 은각으로 보면은 드물거든요. 이제 참 양각으로 하고 은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청아 바탕에 잘했어요. 근데 방도 이거는 저도 보면은 참 밑에 급도 봐도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 지금도 보면은. 근데 이것도 어딘가 테토적으로 잘했고. 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 부분도 잘 어떤 데는 넓게 깎은 거 있어요. 요 부분이. 넓게 깎으면 좀 주의 있게 보세요. 이렇게 좀 깨끗하고 깨끗하게 깎아야 하는데 어떤 데는 기물이 되게 두껍게 깎은 것 같은 거는 조금 그런 것도 또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요 기물도 안에는 나름대로 깨끗한데, 예, 안에도 깨끗해요. 잘했어요. 근데 방축은 내가 봐도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뭐 좋다는데, 100%는 원청 안 쓰면 좋겠는데, 또 그래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주의 깊게 보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건 좋게 봤고. 그 다음에, 요 기물도 잘 만들었어요. 밑굽도 보면은 잘 만들었고, 나름대로 장작감하고, 이거는 방치고 잘 만든 건데, 내가 생각에는 방이라고 생각하지, 진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약간의 그 그림은 잘 청아색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조금 이 독색, 이 봉황, 뭐랄까, 얼굴이 조금, 특이하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좀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뭐 앵무새식으로. 우리나라 예를 들면 고려시대 청자 같은 거, 앵무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고려청자 같은데. 그런 기형으로 만든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건 기형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아까 저기 봉황에 따른 그 날카로운 굴비 같은 건 봤는데 약간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우리나라 그 봉황 같은, 앵무새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고려청자 같은 데 보면은 은각으로. 네, 그런 도안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이거 나름대로 이것도 사이즈도 참 자체도 좋은데 첫째 또 목단 같은 것도 잘 그렸어요. 나름대로 이거는 예, 아까 저기 그이이 모양하고 완전 틀리고 이 모양하고는 맞춰요. 이 모양하고는 약간 예, 이 모양은 이제 어차피 겉으로 톤을 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세필로 같이 도안을 해가지고 이거는 청아 바탕이 아니라 같이 이제 그 틈에다 청아를 더 바른 거예요. 그리고 다 이거는 그 백색으로 이 여백이 있지만은 이거는 여백이 청화로 그렸기 때문에 그걸 트기 위해서 이게 세필로 그렸는데 이것도 쉽게 이건 고방이라고 생각하고 어디가 또 괜찮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난 거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제일 난 도자기라. 우리 매니아보다 또 이런 거 봤지만 원청화는 이 사이오는 진짜 그지만 이거 어떻게 가졌나 모르지만은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저도 이 도자기는 항상 매력이 가요. 저도 이거 뭐그 원창화 매변 같은 게한 10개, 20개 있는데, 보니까 이 도자기가 최고로 마음이 가는 거니까, 우리 매니아분들 또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 거 관심 있게 봐가지고, 진짜 공부가 돼가지고 됐으면 좋겠네. 항상 보면은, 어딘가 하면 이렇게 갖고 싶어요. 다른 거 10개고 20개고 간에 제일 마음에 드니까, 잘 보셨다가, 이런 것도 좋은 거 많이 보면은 또 공부가 되는 거니까, 한번 보셨다가, 좀 우리 매니아분들도 진짜 잘, 너무 잘 그렸고, 그냥, 이 그림이 억지로 그린 게 아니라 그 화공이 자연 그대로 그 실을 읊어가지고 그린 거니까
보셨다가 이렇게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도자기 또한도 안에도 잘 물레질 잘해가지고 너무 좋고 깨끗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가져왔네. 항상 도자기는 끊임이 없어요. 뭐 이거 20개, 30개 뭐합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마음에 들어야 최고지. 그러니까 도자기는 뭐든지 간에 그래 어떤 도자기 많아도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한두 개 진짜 진품을 가지면 그게 더 값어치가 나가고 그게 더 훌륭한 도자기가 되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그렇게 주의 있게 봐가지고 좋은 도자기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 큰 부자가 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